반갑습니다. 토끼네 화분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이 10월 1일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즐거운 주말입니다. 오늘 즐거운 주말에 토끼네 이렇게 예쁜 풍경분이 또 이렇게 입고가 됐습니다. 요 아이는 예양 공방분이죠. 오늘 요 아이하고 해서 또 두루두루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로는요, 이 아이 창분 2만원짜리입니다. 이렇게. 산수화 두 개랑 꽃두 개랑, 이렇게 네개 묶었습니다. 이 아이 산수화는요, 늘 이제 이렇게 보던 거니까 이렇게 놓고요. 꽃은 올 때마다 사실 달라요. 그래서 저도 올 때마다 어떤 꽃이 올까 사실 궁금은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예쁜 목련으로 왔습니다. 뒤에 저렇게 세워놓은 큰 롱부는요, 목련인데요, 자색 목련이죠. 저거는 사장님 통큰 선물입니다. 이따가 저거 이제 큰 거, 소개해 드릴 적에 저거 하나씩 넣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 보실게요. 이 아이 꽃은 랜덤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는요, 이렇게 보시니까 18 나옵니다. 18 나오고요. 높이 11.5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꽃은, 요 아이 꽃은, 지금 또 말씀드립니다. 꽃 색상은, 꽃은, 모양은 랜덤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2만원짜리 4개 하면 8만원이잖아요. 8만원에 여기 이제 요 아이가 딱 5개 남았습니다. 선착순으로 5분 먼저 주문 주신 분께는 요거 하나씩 넣어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8만원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도요, 같은 아이인데요. 왜 제가 요거를 지금 나눠서 영상을 담느냐면요. 이 아이는 이렇게 목련입니다. 목련인데, 키가 살짝 요 목련이 요 산수화보다 키가 더 높아요. 그러면서 입구는 살짝 작습니다. 입구 한번 재볼게요. 가격은 같아요. 요런 게또 솜물레라서 이렇게 조금 모양새는 조금씩 사이즈는 조금씩 다르답니다. 사이즈 보시면 이 아이는 17 나옵니다. 아까 거는 18 나왔거든요. 그리고 높이가 높아요. 14가 나옵니다. 아까 거는 12. 앞에 거 꽃은 12 그리고 지름이 18 나왔는데요. 이 아이는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아이도 정말 예쁘죠. 그리고 모양새가 이렇게 예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쁘답니다. 높이도 늘씬해서 심어놨을 때, 창을 심어놨을 때 정말 예쁠 듯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를 키가 낮은 아이하고 키가 높은 아이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 놓는 겁니다. 이 아이 높은 아이 목련 두 개랑 이렇게 산수화 두 개,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자, 이렇게. 자, 두 개 해서 네 개, 여덟 개, 8만원 갑니다. 앞에 거 1번에서 5개 다 소진되면은 요 아이가 5,000원짜리가 3개씩 따라갈 거예요. 요것도 이제 몇 세트 남지 않았습니다. 요거 이제 소진되면 어떻게 뭘로다가 선물을 갈지 저도 그건 몰라요. 요거는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사장님 선물이에요. 자, 요거는 이렇습니다. 요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8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좌측권은요, 3만원짜리고요. 우측권은 2만원짜리 두개 해서 이렇게 7만원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내경 재워드립니다. 14가 나오죠? 높이는요, 18,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아이는 목단이죠. 이렇게 예쁜 그림이고요. 이 아이 하나 있죠? 이 아이는 사이즈는 이제 다 동일합니다. 사이즈가 뭐였더라? 17.5 나오네요. 높이가 13 나왔나? 12.5가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세 개. 자, 이렇게 세 개에 7만 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 이런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요, 이렇게. 목련이고요. 요 아이 3만원짜리, 요 아이 2만원짜리인데요. 앞에 거하고는 또 모양이 또 다르죠. 요 아이가 여기가 빵빵하니 아주 다랑아리처럼 이렇게 예쁩니다. 사이즈는요, 14 나오고요. 높이는 15 나옵니다. 자, 요 아이는 2만원짜리 두 개, 3만원짜리 하나, 요렇게 해서 7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 코스모스죠. 이 아이 계절에 딱 맞는 코스모스를 잔잔하게 그려놔서 또 예쁩니다. 이렇게 나비도 날아, 잠깐만 나비래. 잠자리도 날아들고요. 이렇게 예쁩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코스모스 두 개, 이 아이 목련 하나인데요.
코스모스 두 개는 모양새 같아요. 이 아이는 살짝 여기가 각졌죠. 그렇지만 사이즈는 아마 비슷비슷할 겁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14.5 나옵니다. 내경은요 13.5 이렇게 나오고요. 높이 16 나오네요. 자, 이렇습니다. 이 아이도요 2만원씩 해서 이렇게 3개 묶어서 6만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풍경분으로만 5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풍경분만 좋아하시면 또 풍경분만 좋아해서 제가 이렇게 5개를 해봤는데요. 자, 일단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앞에서 계속 사이즈를 재갖고 17.5가 넘습니다. 이렇게 17.5가 넘고요. 높이 12, 높이 12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풍경분은 다 그냥 비슷비슷해서 다 멋있어요. 다 멋있어서 뭐 그냥 웃고 풍경분은 랜덤으로 가는 거고요. 그림은요 이렇게 다섯 개면 10만원이잖아요 여기에 요 아이 하나 이렇게 넣어 드릴 거예요. 요것도 심어놓으면 굉장히 멋있다는 거. 요것도 사장님 선물입니다. 사이즈 17 나와요 요 아이. 그리고 높이 16.5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요 아이 여기 또 하나 넣어서 25,000원짜리인가 가격도 잃어버렸네. 자, 25,000원짜리인가 이렇게 해서 10만원에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아이도 또 몇 개 있지는 않아요. 많지 않으니까 만약에 풍경으로 다 가고 싶으면 5개 가고 싶으면 풍경으로 가시고 꽃 섞어 달라면 꽃은 색상을 랜덤으로 섞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무조건 2만원짜리 5개 10만원에 요 아이 하나 넣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영심이 아주 큰 대품입니다. 이 아이 처음에 아주 시집을 많이 보냈는데요 이 아이는 높은 거고 이 아이는 좀 낮은 건데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허벌나게 큽니다. 사이즈 이 아이는 10만원짜리입니다 내경 재워 드릴게요. 내경은 27.5가 나옵니다. 27.5 이렇게 커요. 높이는요 높이도 27이 나옵니다. 이렇게 27이 나와요. 영심입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지나간 버전이죠. 여기 다리 보시면 아시잖아요. 지나간 버전 제가 그래서 싸게 드리는 겁니다. 요 아이 10만원짜리 7만원에 드리고 두 개를 묶어 봅니다. 요 아이는요 요 아이도 요 아이는 24.5 이렇게 나오고요. 키가 아주 큽니다. 키가 커서 요 아이는 32.5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크죠. 자, 이렇습니다. 요 아이 영심이를요 두 개 묶으면서 7만원씩 두 개 묶으면서 14만원. 오늘 이거 또 선물 주셨어요. 통큰 사장님이시죠. 자, 요 아이 하나랑요. 자, 요 아이 하나랑. 자, 요 아이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 요 아이는요, 립도수 심어도 좋고, 뭐 합식해도 아주 좋은 그런 아이입니다. 요렇게 큽니다. 자, 요 아이도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요 아이 보시면 33 나오고요. 여기는 25가 나오고요. 높이는 15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는 그림 없이 그냥 너무 커서. 자, 그림 없이 이런 겁니다. 여기는 민자니까요. 근데 어느 쪽을 넣으셔도 상관없으시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이렇게 각 모양이 들어간 게 더 예쁘겠죠. 이 아이 이렇게 이 아이가 얼마짜리였다. 가격도 잃어버렸네. 사실 요 아이 요 하나 있죠. 요거는요 이렇게 사람 얼굴 물고기 얼굴인데요 요 아이 제가 요 아이는 제가 드린 선물입니다. 요렇게 드려도 놓으셔도 립도 심으면 정말 예쁘거든요. 요렇게 해서 14만원에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월 1일인데 굉장한 통큰 선물입니다. 자, 좋으신 분 요거 한 세트니까 좋으신 분 요거 가져가십시오. 자, 요번 아이도 예뻐전이입니다. 요렇게요. 요 아이도 높은 거 하나, 낮은 거 하나, 요렇습니다. 그림 보십시오. 정말 멋지죠? 요번 아이는 영심이가 아니고 풍경입니다. 자, 요 아이 낮은 아이부터 사이즈 27.5가 나옵니다. 27.5. 그리고 높이는요? 높이는요? 높이 보시니까 20. 이렇게 보시니까 20 나옵니다. 자, 이 아이도 10만원짜리였죠? 자, 이 아이 10만원짜리 하나, 이 아이도 또 높은 아이 보실게요. 자, 높은 아이 22가 나오고요. 22, 높이는요? 31. 높이는 3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아이도 10만원짜리를 7만원씩 14만원에 드리면서, 자, 따라가는 건 똑같습니다. 요 아이 큰 사이즈 하나 따라가고요. 요 아이는 예안 공방분의 사장님 드리는 거고요. 요 아이는 토끼가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드릴게요. 자, 요 아이 어떠신가요?
아까는 파란 거였다면 요번에는 핑크핑크한 요겁니다. 이렇게 해서 14만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도 이제 요거 딱한 분입니다. 좋으신 분 앞에 영심이도 좋고요. 이것도 좋으니까 좋으신 걸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 요거 신상이죠. 요 아이 신상 이렇습니다. 신상하고 옛날 버전 보시면 요거 다리와 굽을 보시면 됩니다. 요 아이는 개당 7만원짜리죠. 앞에 거 2세트 보여드린 거는 개당 10만원짜리예요. 사이즈가 허베 큽니다. 요 아이는 개당 7만원짜리. 요렇게 세트하면 제가 65,000원 해서 13만원에 드렸죠.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22가 나오고요. 높이는요, 25.5가 나옵니다. 이렇게 큽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고요. 자, 이렇습니다. 옆에는요, 자, 커서. 이렇게, 세트에 13만원에 드리면서, 저 밖에서 일을 해서 이렇게 시끄럽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프닝 멘트에. 요 아이 하나 넣어드릴 겁니다. 요 아이는 목련이죠. 요 아이는 롱분입니다. 사이즈 13 나옵니다. 높이는요? 자, 높이는 28.5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13만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목단꽃 롱본하고요. 풍경 UI하고 같이 세트 한번 묶어봤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UI는 14.5 나오고요. 높이는 23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아이는 이렇게 그냥 여기가 살짝 각져서 위에가 그냥 둥근 그런 아이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자, 이 아이 7만원. 이 아이. 자, 이 아이는요 20.5가 나옵니다. 높이는요 28.5 이렇게 나와요. 큰 롱번입니다. 요 아이도 7만원짜리죠. 자, 여긴 이렇게 롱번 하나, 풍경 원형 하나 이렇게 묶어봤는데요. 두개 묶어서 13만원이죠. 자, 13만원에 여기도 요렇게 요 아이. 자, 일로 오세요. 요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요 아이는 사장님 선물입니다. 통큰 선물이죠. 이렇게 해서 13만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는 지금 요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 좋으신 분 얻는 가져가십시오. 자, 지금부터는요, 양이쁨 한번 몇점 보여드릴게요. 대품만 보여드립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는요, 17.5 나오고요. 높이 25가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예쁘죠? 자, 이렇게 예쁩니다. 양이. 앞이나 뒤나 진사 아주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아이 가격은요, 12만원입니다. 12만원. 자, 요렇게 하나 12만원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번 아이도 진사인데요. 진사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앞에 오프닝 멘트에서 공지사항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월요일 날이 빨간 날이더라고요. 빨간 글씨 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택배는 화요일 날 발송됩니다. 착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다는 게 깜빡했습니다. 택배는 월요일 날안 갑니다. 화요일 날 보내드립니다. 자, 이 아이 진사입니다. 양이분이죠. 자, 이 아이 좋아요. 사이즈 아주 좋아요. 7만원짜리입니다. 요렇게 예뻐요. 아주 예쁩니다. 요선좀 보십시오. 굉장히 예쁘죠.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요, 16 나옵니다. 높이 16 이렇게 나와요. 자, 요 아이 얼마? 요 아이 7만원. 요 아이 7만원이고요. 요 아이 예쁘죠? 요렇게 꽃이 신상꽃으로 납작하게 붙어서 나온답니다. 사이즈. 자, 사이즈 보실게요. 11.8 나오고요. 높이는 22.5 이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예뻐요. 정말 예쁩니다. 요 아이는 얼마? 이 아이는 6만원이네요. 자, 6만원, 7만원 하니까 13만원. 이렇게 오늘 13만원 가고요. 만약에 오늘 시집 못 가면은 다음에는 이렇게 흩어져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두개 묶어서 13만원에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 똑같은 게 이렇게 있네요. 자, 납작이꽃. 6만원, 6만원. 이렇습니다. 납작이꽃 아주 예쁘네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사이즈 보시면 17 나옵니다. 높이 보실게요. 16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자, 양이 납작이꽃. 와, 정말 납작이꽃. 좀 납작해서 정말 예쁘네요. 꽃 색깔도 똑같아요. 분홍색, 분홍색, 보라색, 보라색, 분홍색, 분홍색. 그렇습니다. 쌍둥이 같네요.
자, 6만원, 6만원, 12만원. 이렇게 같이 한번 가볼게요. 12만원입니다. 양이쁨 대품이 계속 올라오네요. 이 아이는 그냥 낱개로 갑니다. 따로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벚꽃나무죠. 아, 정말 예쁘죠. 봄에 활짝 보라, 그냥 분홍 색깔로 피는 그 벚꽃 흐드러지게 폈습니다. 이 아이는 농분이에요. 이 아이는 낮은 분인데요. 이번에는 그냥 흩어져서 가는 걸로 할게요. 이 아이 6만원입니다. 사이즈 보시면 14.8, 높이는요, 14.5, 이렇습니다. 자, 이 아이, 이런 아이. 위에는 살짝 주물러서 주물러 느낌 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 아이 6만원. 자, 이 아이는 롱분입니다. 사이즈 12.5 나오고요. 높이는 12, 22 나옵니다. 22 나오는데요. 자, 이 아이는 5만 5천원이네요. 자, 이 아이 5만 5천, 이렇습니다. 이 아이 묶지 않을게요. 5만 5천, 6만 원, 이렇게 따로따로 가보겠습니다. 좋으신 걸로 선택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양이분은요, 여기까지 보여드립니다. 이 아이도 따로따로 가는 걸로 할게요. 납작이분 정말 예쁘네요. 신상꽃입니다. 자, 이 아이 6만 5천 원, 이 아이는 5만 5천 원. 이 아이 5만 5천 원, 그렇습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아까 6만 원짜리보다 사이즈가 조금 큽니다. 자, 이렇게 보시니까 17 나오고요. 높이는 16.5 나옵니다. 이 아이 6, 머릿속에 지우개야. 6만 5천 원, 이 아이 6만 5천 원, 이 아이 5만 5천 원. 이 아이는 살짝 롱분이죠. 자, 13 나오고요. 높이는 19.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좋으신 걸로 요렇게 좌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요, 예은분입니다. 요 아이 예은분 미니죠. 이렇습니다. 한 손에 딱 들어온 예은분. 이렇습니다. 8,000원짜리죠.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8 나옵니다. 높이는요, 7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칼라. 요 색깔. 밤 색깔, 하늘 색깔, 보라, 그린. 흰 색깔, 블루 색깔입니다. 빨강, 이 아이 녹색, 노랑.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네요. 8, 9, 72, 72,000원. 아홉 개에 72,000원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열었습니다. 이 아이 두 개는 토다운 거죠. 너랑나랑. 토다운 거 16,000원짜리 두 개.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재어드리면 10 이렇게 나오고요. 높이도 10 곱하기 10입니다. 자, 요 토다원 두개 16,000원짜리, 그리고 요 아이는, 요 아이는 작은 공방분 7,000원짜리, 8 곱하기 9,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16,000원짜리 두 개, 요 아이 7,000원짜리 두개 하면은 46,000원입니다. 46,000원에 제가 다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요 아이가 첫 번째 46,000원에 요 아이 하나 드릴 거고요. 46,000원에 요 아이 하나 드릴 거고, 두 번째, 46,000원에 요렇게 요 아이 하나 요렇게 갈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네 개, 다섯 개 드려서 46,000원 가보겠습니다. 요거 나가면 더 달래도 없습니다. 자, 좋으신 거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 요렇습니다. 요 아이는 꽃담 공방분이죠. 자, 요 아이는 23,000원짜리죠.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8.5 나오고요. 높이는 10.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아이 이렇게 두개 있죠. 굉장히 예쁘죠. 야생화가, 잔잔한 야생화 이렇게 예쁩니다. 잔잔히. 이 아이는 언합은 두 개입니다. 이렇게 예쁘죠. 이 아이는 앞뒤가 어느 쪽을 놔도 다 앞뒤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가 앞뒤가 되면 아주 예쁠 듯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사이즈 내경 재워 드릴게요. 6.5 나오고요. 높이 8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가 키가 살짝 커요. 하나만 재겠습니다. 23,000원짜리 두 개, 16,000원짜리 두개 하시니까 78,000원. 이렇게 네 개에 78,000원 가보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아마 이 아이가 선 공방분일 겁니다. 이 아이 높은 아이죠. 25,000원짜리네요. 아주 예뻐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물마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사그락, 사그락, 사그락. 이렇습니다. 자, 사이즈 8 나옵니다. 높이 11.5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예쁩니다. 자, 높은 목대 있는 아이 심으면 아주 예쁠 듯 합니다. 25,000원, 25,000원, 5만원이잖아요. 여기에 이 아이 하나 넣어 드릴게요. 이렇게 가서 5만원에 가보도록 할게요.
아, 요번 아이도 손 공방분인데요. 요 아이는 큰 사이즈죠. 요 아이 26,000원짜리, 요 아이는 18,000원짜리, 요 아이는요, 17,000원짜리, 요렇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요 아이 10.5 나오네요. 높이는요, 8.5 이렇게 나와요. 사이즈 좋죠. 아주 가볍죠. 물마름 좋죠. 아주 좋아. 요 성공방은요, 물마름이 굉장히 좋기로 유명한 그런 화분입니다. 자, 그리고 느낌 있죠. 가을하고 딱 맞는 그런 화분이에요. 느낌 있죠. 자, 요 아이 18,000원짜리 사이즈 보시니까 8.5 나오고요. 높이 7.5 나옵니다. 요 아이는 위에 살짝 전이 있죠. 그리고 살짝 큽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살짝 작아서 17,000원짜리 내경 재워 드릴게요. 6.5 나오네요. 높이는 7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17,000원이에요. 자, 요렇게 세개 하니까 6만 1,000원도 떼어내고 6만원에 요거 요렇게 하나 또 넣어 드릴게요. 자, 요렇게 넣어서 6만원에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 요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요 아이 두 개는 원화분이죠. 요 아이 두 개는 선공방분이죠. 요 아이는 2만원짜리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8 나옵니다. 높이는요, 11 이렇게 나와요. 자, 요렇게 화사하고 예뻐요. 원화분에서 요렇게 살짝 광을 내서 나온 아이입니다. 광을 넣으니까 한층 아이가 좀 선명해 보이죠. 또렷또렷해 보인다 할까요? 그렇습니다. 요 아이는. 요 아이 17,000원짜리, 요 아이는 15,000원짜리인데요. 사이즈가 조금 차이는 나죠. 이렇게 사이즈 조금씩 차이 나면 금액도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6.5 나와요. 높이 7 나옵니다. 요 아이 17,000원짜리, 요 아이는 15,000원짜리 사이즈 6 나오네요. 높이는 7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렇게 4개를 하니까요. 72,000원입니다. 72,000원에 그냥 또 안 보내드립니다. 자, 여기에는요, 다 두 개잖아요. 원화분도 2개, 선공방분도 2개, 요 아이도 2개, 이렇게 세트로 갈게요. 자, 요렇게 해서 72,000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요, 원화분 몇 세트 보여드릴게요. 자, 요 아이는 2만원짜리죠. 24,000원짜리입니다. 사이즈 2만원짜리 보실게요. 요 아이는 무광입니다. 9 나오고요. 높이는 11.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아이 2만원짜리 사이즈 똑같아요. 꽃도 똑같고 아주 예쁘죠. 자, 요렇습니다. 자, 요 아이는요. 자, 요 아이는 24,000원짜리 사이즈 보시니까 9.5 나옵니다. 높이는요, 11 이렇게 나와요. 자, 요렇습니다. 요렇게 예쁘죠. 세트 느낌 확실히 나죠. 요렇게 해서 64,000원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번 아이는요, 24,000원짜리 2개 남아있는 아이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요 아이는 전이 없이 우애가 요런 모양이에요. 자, 요렇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창도 좋지만 이쿠가 요런 아이들은 목대에 심어도 아주 예쁩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7.5 나오고요. 높이 11 나옵니다. 요렇게. 자, 요렇습니다. 색상 보십시오. 요렇게. 바디 색깔은 그린과 하얀 거. 요 아이는 보라색과 노란색. 요렇게,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거죠. 요렇습니다. 24,000, 24,000, 48,000. 택배 없이 두 개에 48,000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분은요,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 아이 개당 2만원짜리입니다. 이렇게 예쁘죠. 자, 사이즈 하나만 잴게요. 사이즈가 아주 훌륭합니다. 자, 8.5 나오고요. 높이 11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잔잔이로. 이렇게 잔잔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만. 모양새는 조금씩 다 다르죠. 요 아이는 아래가 빵빵하고, 요 아이는 여기 허리춤이 들어가 있죠. 요 아이는 살짝 일자 모양이면서 여기가 전이 있어서, 모양새는 조금씩은 다 다르나 다 예뻐요. 이렇게 잔잔으로 다 이루어져 있고요. 요 아이 3개 해서 6만 가보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요, 예은분이죠. 요 아이는 요런 아이입니다. 이렇게. 요 아이도 창 하나 심어 놓으면 정말 예쁜 그런 아이죠.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면은 정확하게는 10.8 나오네요. 높이는요, 9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색상은요, 그린 색깔입니다. 보라색. 요 아이는 베이지, 노랑, 빨강. 요 아이는 블루 색깔입니다. 색깔이 6가지 색상이 있네요. 요 아이 가격은 개당 10,000원짜리죠. 10,000원짜리 치고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 개당 10,000원 해서 6개 하니까 6만 가보겠습니다. 요번 아이는요, 도인도 락분입니다. 요 아이는 15,000원짜리예요. 자, 이렇습니다. 15,000원짜리 이렇게.
거품입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자, 사이즈는요 14.5 나옵니다. 높이는요 9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요거 보십시오. 거품은요 살짝 이렇게 유약이 조금씩 벗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그냥 불량을 안책으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요. 자, 요 아이는요 색상은 이렇게 6가지 색상이 있고요. 가격은 개당 15,000원. 뭐 좋으신 색상 골라 가셔도 되겠고요. 요 아이 가격은 15,000원, 6개 9만, 세트 9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은 이 아이입니다. 토인형분이죠. 자, 이 아이는 이렇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예쁘죠. 자, 뒤에는 꼭 눈 내리는 것 같지 않나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눈 온다 하는 소리가 나올 겁니다. 자, 사이즈 보실게요. 13이 나오네요. 높이 보실게요. 12가 나오죠. 자, 이렇습니다. 요거는 유약이 묻은 겁니다. 괜찮은 거예요. 자, 인형이 여자 남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창문 뭔지 모르겠습니다. 요 아이 여기는 대문 같아요. 나무가 이렇게 있고요. 자, 요 아이 아주 사이즈 좋아요. 요 아이 가격은요 개당 44,000원인데요 두 개만 88,000원이잖아요 8,000원 떼어내고 두 개 세트에 80,000원. 파격적인 세일이죠. 80,000원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말이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일요일날 하루 쉬고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